나의 힌트에서 뭐 얘를 순리대로 적어보면 위에 분자에 여기 괄호에다가 지금 fx 들어있잖아. 그러면 1이 뭘 의미할까? 여기 다 똑같은데 x자리에다가 1만 대입하는 f 프라임의 f의 1 뭐 이런 형태 확인을 좀 이따 해보고. 확인은 여기 1 대입하면 f'의 2가 잠깐만 x에다 1 대입하면 f1은 2 f'2는 1이다 1 대입하면 분자에서 f'의 2는 1이다 자 여기 괄호 안에 우리가 원하는 x랑 1이 아니라면 얘를 그대로 적어줘야 되잖아. 그래야지만 fx를 뭐 t로 치환했을 때 뭔가 수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. 그 다음 여기 공짜로 적어줘. 뭐 다시 적어주는 거. 자, x가 1로 갈 때. 만약에 우리가 이걸 t처럼 생각할 거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줘? 그냥 f1은 2다 라고 했으니까 2로 바꿔주면 되겠지. 그래서 얘도 보기 편하게 뭐 t다 fx가 t다 t가 2로 간다면 여기는 t-2의 f'의 t-f'의 2다 얘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, 똑같이 하면 안 되겠다. 변수가 x니까. 리미트를 분리를 해서, 얘는 x는 1로 갈 때, 그러면 f2'의 2 곱하기 f'의 1. 얘가 3이다. 그 다음에, 얘가 3이니까, 얘는 1이 돼. 그래서 답은 1이다.